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서른 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암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암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암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 되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라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두 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야.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뛰어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학원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요. 이 가방을 왜 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 해야지, 보충학습 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본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그래갖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30살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은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 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주려면 지금 잘해줘. 예.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은 내 식구인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어,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월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 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 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 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이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이대가 뭐라고 그 온 나라를 뒤집어가면서 이대 집어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이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자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는 애,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그에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 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넣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리고 우리 국장이 신부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우리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고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고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K 뭐 미르 이건 악다구니예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구니 아니에요. 그거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시설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불었어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뭐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예,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1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전혀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서 언어 안 돼, 인종차별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서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낱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서른 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서른 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세는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 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학위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5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마라. 옛날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희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의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난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하고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드립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 왕이라는 이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예,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거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천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 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난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조태는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다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일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많아.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 분, 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 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 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딸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근데 어떤 달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냥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나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빌딩이 세 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탈 타고 왔어요. 예,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 한 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래.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나중에 잘 산다고 합니다. KBS 실험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식 출세하는 거와 나와의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황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120살까지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 9가지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셋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다섯째,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일곱 번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오늘 내용에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고 고생한 사람이 70살에 당신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나는 호강해야 된다고. 이때부터 산삼을 캐와라, 좋은 의사를 대라,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 당신 죽는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삶을 만끽하고 삶의 기쁨 속에서 사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서른 살서부터 60살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행복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120살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20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앞으로 100세 시대 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100살을 살아요?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에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런 거 나올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 텔레비전에서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올까요? 20년 후에는 120세 안보장, 120세 연금보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60 되신 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느냐면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60년을.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남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전부 바치지 말라고. 얼마만 바치라고? 반만 바치라고.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나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남편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80 넘어 돌아가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80 넘어 돌아가셨다. 우리 부모, 이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90 넘어 돌아가셨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자, 혹시 우리 부모님 아니라 이모, 고모라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긴 몇 살이에요? 104살. 그 뒤에 분은? 101살? 네. 보통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두 분 정도 100살 넘은 부모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두 분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국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2만 명이야. 2만 명. 100살 넘은 사람이? 아니, 옆에 아무나 100살 넘은 사람이 있으니까 2만 명이 넘어요. 그럼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보기엔 20만 명 훨씬 넘어요. 여기 그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 전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살서부터 서른 살 행복하냐? 한 살서부터 서른 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 중요한 건 친구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되려면 책상 안에서 공부를 해야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되려면은 친구들하고 어우러져서 뛰어놀아야지 사람이 돼요. 엄마 아빠랑 그 정을 느끼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책상 안에서 공부만 한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좀 먹고 마시고 놀라고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제가 한동안 영어학원을 다녔어요. 잠비아 이제 가느냐고. 영어학원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1층에 애들이 타요. 애들이 타면 초등학교 애들이 타는 거죠. 영어학원 온다고 타는데 요만한 애가 가방을 두 개를 메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내가 물어봐요. 너 몇 학년이냐? 초등학교 1학년이요. 그래요. 이거 가방을 왜 두 개냐? 이거 학교 가방, 이거 학원 가방. 딱 그래 애들이. 또 요즘 애들 중에 내가 너무 놀란 애들이 있어. 들어올 때 보면은 가방 안 메고 와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여행용 캐리어를.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학원을 13개까지 다니는 애를 봤어요. 얘는 엄마 아빠 친구들이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없는 애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은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자율학습 해야지, 보충학습 해야지, 학원 다녀야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얘는 인간은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요즘 인문학 교수들 얘기를 들어본 결론은 그거야. 근데 너는 나중에 행복해. 넌 지금 행복,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먹고 마시고 놀지 말어. 그래갖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게 해요. 그럼 너 서울대학 가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우리나라 서울대학 가는 애들은 공부하는 애들의 0.5%만 서울대학을 가요. 99%는 서울대학 못 가요. 99%는 가지도 못할 서울대학 때문에 20년 인생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행복이 없어요.
친구가 있어야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대통령 참 처지가 아주 애처롭게 됐죠.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에서 쭉 자랐고 결국은 자라고 난 다음에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여건이에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후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정말로 답답하게 키우고 싶으면 계속 학원 보내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년 동안 30살 이후부터 너 행복해야 돼. 그 30살서부터 얘가 삼성에 취직해갖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논다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무나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줄 모르면 얘는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직원들한테도 나중에 잘 안 해줘요.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 지금 잘해주려면 지금 잘해줘. 예. 나는 가끔 무슨 공항에 20년 동안 청소하는 아줌마들 140만 원 월급 준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식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내 식구인데 적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인간의 품위는 유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 학벌을 참 싫어해. 내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 때 얘기하잖아요. 난 서울대학 싫어한다고. 싫어요 저는. 내가 서울대학 1년에 한 번씩 특강 꼭 가지만 그래도 싫어해요. 어, 그래도 싫어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학벌을 따지지 않아. 직원 채용할 때 서울대학을 나왔든 유학을 갔다 왔든 이대를 나오든 연대를 나오든 일반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초등학교를 나오든 첫 월급은 똑같아. 다 210만 원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210만 원, 아무리 못났어도 210만 원. 거기서부터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학벌을 따지지 않느냐 하면은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매주가 서울대생만 보면 아, 나 잘 떠야 되겠다 이래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매주도 잘 띄우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깻잎을 4.5톤을 땄어요. 깻잎 장아찌 하려고 4.5톤 어마어마하게 땄어요. 그런데 깻잎 따는데 뭐하러 그놈의 이대 졸업장이 필요해. 그냥 그 이대가 뭐라고 그 온 나라를 뒤집어가면서 이대 집어넣어갖고 참 웃기지도 않아. 우리는 깻잎 따는데 이대 졸업자 필요 없어. 뭐만 잘하면 돼? 깻잎만 잘 따면 돼. 깻잎만.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이렇게 대우가 좋고 나는 나름대로 어제도 제가 새벽에 부모님하고 좀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어갖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오는데 별이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근데 새벽 4시에 평창에 있어야 돼. 그 시간에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다운지 참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 생태마을.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 누가 남아서 일을 하느냐 가만히 봤더니 이제까지 200명도 더 왔다 가고 이력서도 이렇게 쌓여 있어요. 취직하겠다고. 근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느냐 하면은 부모님하고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남아서 일하더라고요. 간혹 저한테 신부님 우리 애가 우울증이에요. 우리 애가 왕따 당했어요. 우리 애가 컴퓨터 중독이에요. 우리 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신부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하니까 받아줘요. 받아주면은 3개월 이상을 못 버텨요. 본인이 그런다고 생태마을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자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먹어본 놈이 먹고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애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직장생활 못해요. 아니 KBS에서도 실험을 했잖아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이거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노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요 성적표를 가지고 30년 후에 추적을 해봤어요. 누가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뭐 좋은 애야? 생활기록부 좋은 애.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요. 결국은 잘 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지 행복하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핀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핀란드는 초등학교 입학 조건이 뭔지 아세요? 잘 노는 애. 잘 노는 애가 입학 조건이에요. 입학 그에 이제 학생들 뽑으려고 전부 다 애들이 와 있잖아요. 근데 놀이 시설을 딱 놀게 해요. 근데 한 애가 안 놀아. 그럼 부모 불러갖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얘 유치원에 다시 보내라고. 왜 우리 애가 유치원에 가? 얘는 지금 노는 법을 모른다고. 놀아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아야지.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4개월을 일을 더 해요. 4개월을 일을 더 하고 미국보다 3개월을 더 일을 해요. 1년에. 그런데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살아요? 미국보다 잘 살아요?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나는 일이죠. 잠비아에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번에도 1,400명 환자를 봤어요. 안과 의사 두 분, 치과 의사 아홉 분이 환자를 1,400명을 봤어요. 일주일에. 어마어마하게 환자를 봤죠. 근데 이제 그 의사 4년째 나 따라다니는 의사가 나 가기 전에는 맨날 신부님 나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가 와서 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던 의사예요. 근데 잠비아 봉사활동 가면서부터 사는 게 즐거운 거야. 내 걸 나누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참 돈을 많이 버는 의사예요. 그런데 왜 죽고 싶으냐? 건물은 큰 걸 사놓고 그 빚을 해대느냐고 화장실 가는 게 아까웠고 물을 안 마셔. 오줌 넣는 시간이 아까웠고 진료 시간이. 그러니까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에요. 여러분들 괜히 아파트 2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장사 잘 되는 가게 10평에서 40평 넓혀가는 거 다 고통의 시작이야. 그냥 있는 데서 살아요. 뭐하러 확장 이전을 해.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잠비아를 떠나면서부터 사는 게 즐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요. 인생은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하는 게 인생이 아니야.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인생이야. 제발 먹고 마시고 놀아. 그랬더니 그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기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에 이틀 과감하게 놀고 1년에 성지순례 10일 나 따라가고 뭐 성지순례 뭐 다른 데 또 가고 뭐 호주 의사들 같이 여행 다니고 1년에 40일을 놀아요. 40일을 무지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노니까 이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모 이 치과 월급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진료할 때랑 화장실도 안 가고 진료할 때랑 어느 때 돈을 더 많이 버느냐? 그랬더니 요즘이 훨씬 많이 번대요.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 왔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려갖고 세무조사 나올 테니까 직원들하고 또 어디 놀러 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어디 정동진인가 직원들 데리고 놀러 간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승 떨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지립대 일만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놀 때 돈도 많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 요즘 다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태마을은 작년에 매출액이 45억이었는데 올해 50억이야. 50억. 얼마나 뭐 청국장 가루 깻잎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하루에 2천만 원씩 팔려. 하루에 2천만 원씩. 요즘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뭐 할 것 같아?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직원들 줄 거 다 주고 아끼지 않아요. 줄 거 다 주고. 그리고 이제 하도 이제 우리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도 내요. 제가 세금을 내는데 1년에 2억 정도 세금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세금이. 그럼 우리 국장이 신부님 세금이 너무 많이 나는데 현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현금도 다 신고해. 현금도 다시 한 푼도 빼지 말고 다시. 야 우리 내가 신부로 사는데 왜 머리 복잡하게 살아? 그냥 있는 대로 보고하고 다 살아. 내가 세금 2억 내면은 국가가 그거 갖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라 돌아가는 거지. 그걸 그냥 이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추다가 내가 가끔 우리 이제 세금 다 내요. 그래서 세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다 한 달에 거의 2천만 원씩 세금이 나가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세금 떼어먹는다고 탈세한다고 대기업 총수들이 막 마스크 쓰고 막 휠체어 막 타고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텔레비 보면서 한마디 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구 살지. 아유,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내구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걸 그냥 돈을 아낀다고 나라 돈 빼먹어가면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빼먹어가면서 세금 내는 것도 내가 보기엔 자선이에요. 세금 내는 것도 국가가 잘 집행해야 되겠지만은 뭐 K 뭐 미르 이건 악다군이에요. 그 돈 없는 기업들한테 그 돈 뺏어가는 건 그건 악다군이 아니에요. 그거 그 돈 갖고 직원들한테 저기 막 보너스나 주고 여행이나 보내주지. 그럼 대한민국이 밝을 텐데. 요즘 국회가 참 많이 싸우죠. 지치지도 않고 싸워. 내가 보기엔 야 어떻게 뭐 김정은이 지치지도 않고 핵시설 실험하듯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지치지도 않고 싸워. 그런데 여소야대가 돼갖고 협치한다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안 싸우는 날은 언제 안 싸우냐면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제도가 노는 걸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한테 행복을 가르쳐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애들한테 이 세상에 와갖고 행복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나는 자식들한테 행복을 가르쳤나 공부를 가르쳤나 한번 생각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행복을 가르쳐야죠. 왜 공부를 가르쳐요? 2006년에 우리나라가 1년에 10만 명씩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2006년에 그때 조기 유학 분부로서요. 얘네들이 딱 10년 지났어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지금 조기 유학 다 실패했어요. 90%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조기 유학을 떠나. 그러면 미국에 가면은요 여권 심사대에서 막 영어로 막 물어봐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며칠 머무를 거냐? 뭐 때문에 왔느냐? 막 물어봐요. 그것도 한국말로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미국에 딱 가갖고 수업을 하면은요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해도 못 알아들어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못 알아들어. 걔가 무슨 죄를 졌다고 1년 동안 말도 못 알아듣는 데서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인종차별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정말로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확실하게 인종차별 느껴요. 신부인 난데도 아주 농담하는 애들 많아요. 너 뭐하러 혼자 사느냐? 뭐 하느님이 네 뭐 애인이냐? 막 이래가면서 웃기지도 않게 인종차별해요 걔네들이.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인종차별을 다 겪는 거야. 그러면 한국에서 걔한테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은 외국인을 공립학교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립학교에 가야 돼. 사립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등록금이. 예, 1년에요. 1년에 4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3년에 5천만 원이 아니고 기숙사비 3천만 원이에요. 방학이 4번인데 거기 못 있어요. 부모 없으면은 한국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 그러면 얘는 혼자 간 애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돼요. 그럼 비행기 값 천만 원이야. 그럼 1억이 나가야 돼요. 유학 보내면은.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 연봉 1억이거든요. 1억이면은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얘한테 다 보내야 돼.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아버지도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보내면은요. 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루 이틀 같이 놀아주는 거지. 저녁 같이 술도 못 먹자고 그래요. 내가 기러기 아빠들이랑 술 많이 먹었어 옛날에. 먹어보면 그 얘기를 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혼자 술집에 가는 거야. 혼자 술집에 뭐 장미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아가씨가 아유 사장님 외로워 보여 이렇게 말하면은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뭐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남들은 바람핀다고 그러지. 예. 그래서 바람피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아이하고 아내하고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그 사람 바람 안 폈을 거예요. 대기업의 부장 정도 올라갈 사람이면 열심히 산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애는 학교 가서 언어 안 돼, 인종차별 당해. 엄마는 또 미국 가서 애
학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또 놀고 있는 또 멀쩡하게 생긴 남자하고 또 외로우시겠어요 사모님.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또 바람 피고, 아빠는 한국에서 바람 피고 엄마는 미국 가서 바람 피고, 애는 인종차별 언어에 갖고 정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뭐를 위해서 애를 유학을 보낸 거예요? 뭐를 위해서? 다 집안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애한테 공부를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해서 행복한지. 그래서 10년 동안 간 애들 중에 정말로 한국에도 아니고 미국에도 아닌 애들 많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요, 얘 심지라도 있어요. 대학 졸업해서 유학 가는 애들.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는 애들은 심지도 없는 애들이야. 내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도 안 되는 애들이야. 그래갖고 적응 안 되면은 중학교에 가면은 유학 온 한국 애들 말 안 통하는 영어 안 되는 애들끼리 모여요. 모여서 노래방 가고 한국 드라마 보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약해요. 마약하면은 또 걸리면은 감옥에 갔다 왔다 하고. 정말로 이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버지도 바람피고 엄마도 바람피고 애는 마약하고.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집이 성공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된대요. 10%밖에. 그러니까 90%는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은 집안이 완전히 망가진 거야. 애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왜냐하면 유학이라는 건 갔다 왔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취직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부님 얘 좀 고쳐달라는 거야. 자기가 10년 동안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한 시간 만에 고쳐달라는 거야. 아, 내 안수하면 손에도, 아,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로 고쳐 내가. 그런데 이제는 1년에 10만 명씩 가던 게 이제 3만 명밖에 안 가요. 왜? 실패한 게 결론이 났으니까. 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 1년에 1억씩 유학비 보낼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한국에서 엄마 아빠 자식이랑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노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깨지지도 않고 애는 아주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들 출세 그것도 해봐야. 난 텔레비전 보면서 출세하는 거 한낱도 안 부러워요. 뭐 민정수석 무슨 수석들 지금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차라리 그 자리에 안 가면은 거짓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일이 뭐가 있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지. 참. 자, 그렇다면은 서른 살에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대한민국에. 자, 이 서른 살에서부터 60살은 저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될 때야. 가야 될 때야. 그런데 자식 공부시킨다고, 자식 출세시킨다고 나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 30년 동안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30년 동안 껍데기 인생을 산 거예요. 자기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나는 자식 하나 잘 되면은 엄마의 기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옛날에 45, 46까지 살 때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 120살 살면은요 자식이 90이 돼버려요. 그 자식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행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70살, 80살 된 자식하고 90살, 100살 된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딸을 공부를 잘 가르쳐놨어. 서울대학을 졸업해하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 근데 이 딸이 잘난 척하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집을 한 거고 혼자 사는 거야.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갖고 손자도 좀 안겨주고 좋은데 시집 가갖고 자기 호강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 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시집 안 가고 혼자 살고 있느냐고. 제발 시집 좀 가라고.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미모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한데 시집을 안 가냐고.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뭐가 힘들어? 넌 부족한 거 없어 다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버지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 생각해보니까 대통령도 시집도 못 가고, 아 시집만 못 가, 요즘 아주 그냥 처지가 아주 곤궁하게 됐잖아요. 뭐 그래 또 아버지가 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한마디 더 해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 거면 너도 대통령이라도 좀 해보라고. 아버지도 좀 최순실처럼 호강 좀 해보게.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보고 한심한 눈으로 쳐봐도 한마디 더 해요.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가 답답한 소리야?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요. 자식을 철들게 키우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30살서부터 60살까지 자식 출세만 바란다고 빈 껍데기로 30년을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철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30살서부터 60살 철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 보내고 자기는 한국에서 바람피고 아내는 미국 가서 바람피고 애는 정신병이 들어요?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기쁨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여기 이 세익스피어가 아주 재미난 글을 썼어요. 중년에게 주는 아홉 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이 사람 한 몇 년, 한 400년 전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보세요. 첫째, 학생으로 계속 남아있어라.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폭삭 늙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이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애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도 하고. 저는 제가 30살에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좋은 공부였는지 몰라. 내가 다닌 학교는 나는 아주대학 산업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 대학원 조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많아요. 가면은 뭐 내가 빵점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석사학위도 받았어요. 공학 석사학위도.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40이 돼갖고 글 쓰는 거 배웠어요. 글 쓰는 거 배워갖고 이 책도 지금 5권인가 책 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우니까 참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과거를 자랑하지 마라. 옛날 이야기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당신은 처량해진다. 삶을 사는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이거 세익스피어도 똑같이 말했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나중도 생각하지 마라. 옛날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오늘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갖고 나중에 쓰려고 그냥 쥐고 있지 말고 쓰세요. 내가 쓰라는 건 사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도 규모 있고 멋있게 쓸 수 있거든요. 쓰는 법도 나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세 번째, 젊은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대신 그들의 성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과 함께 즐겨라. 이것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주에 우리 젊은 신부님들 계속 많이 초청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하자고. 근데 참 젊은 신부들이 같이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의 부관장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꼭 해요. 출신 부관장 신부님들, 그 신부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젊은 신부들을 모이면은 내가 모르는 것 너무너무 많이 알려줘요. 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죠. 넷째, 부탁받지 않는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늙은이의 기우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이것저것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참 잘하는데 챙겨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삶의 철학으로 대체, 삶을 철학으로 대체하지 말아라.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로미오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려라. 삶을, 현실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괜히 개똥 철학하지 말고. 여섯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겨라. 약간의 심미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이선희 대전 공연이에요. 서울에 공연을 보니까 없더라고. 우리 평창은 대전이나 서울이나 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연도 많이 가요. 저는 여기 이 삼성 여기 뭐 스퀘어인가 여기 공연 많이 와요. 예술의 전당도 많이 와요. 많이 와야 1년에 많이 온다고 그래. 1년에 두세 번이야. 그 두세 번이라도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또 일곱째, 늙어가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가엾어 보인다. 몇 번 들어주다 당신을 피하기 시작할 것이다. 난 늙은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늙은 거 누가 뭐 알아주기는 해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돼. 나이값을 하고면서 늙어가야지 나이값도 못하고 나이만 디립다 먹으면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덟 번째, 젊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 넘겨주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재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주는 순간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하고 남편한테 다 주지 말고 얼마만 주라고? 반만 주세요. 항상 오늘부터 마음도 반만 주세요. 다 주지 말고. 두 딸에게 배신당한 리어 왕처럼 춥고 배고픈 노년을 보내며 두 딸에게 죽게 될 것이다. 이 리어 왕이라는 이 셰익스피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딸들한테 자기 왕권을 다 넘겨줘요. 왕권 넘겨준 딸 때문에 이 사람 죽어요. 예, 왕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아있거든요.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하지 마라.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인류 역사상 어떤 예외도 없었다. 확실히 오는 것을 일부러 맞으러 갈 필요는 없다. 삶을 탐닉해라. 그때까지 삶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겨라.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에 왔노라. 즐겁게 살라고 여기에 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부터 60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살서부터 120살은 행복하냐? 60살서부터 120살 나는 자식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보상 심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자식한테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이 바라는데요. 자식이 용돈 안 갖다 주고 전화 안 하고 찾아오지 않으면 섭섭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는 분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어떻게 자식이 60년 동안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 들어 그런 생각 드세요? 나는 60년 동안 효도 받아 먹을 거야.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어서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자식이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왜? 늙어서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그냥 내가 행복하면 안 돼요? 왜 자식한테 그거 힘든 걸 넘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놈은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지. 그러니까 뭘로 끝내야 되냐면 키운 걸로 끝내야 돼. 그런데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 자식이 의사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1,000만 원 있어도 이 할머니 절대 너 돈으로 가서 안 사 먹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어? 잘난 의사 있는데 나는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려.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 의사 아들이 와서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무슨 무당이야? 막 수술하다가 엄마가 오늘 갈비 먹고 싶어 하네? 내가 가서 갈비 사줘야지. 전화해요. 엄마, 내가 막 수술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내가 오늘 가서 사줄게 라고 전하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70, 80 된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밖에 없지만 자식은 여러분들 생각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험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젊은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뇌파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의 감정 잘된 자식은 좋아갖고 막 날리고 못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워갖고 막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식 보면은 뇌가 막 진동을 해. 사랑의 감정이. 그런데
자식한테 늙은 엄마 사진을 보여주고 뇌파 촬영을 해보니까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아 내가 이거 KBS에서 봐서 KBS에서 의사들이 실험하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생각하는 거하고 자식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정말 생각 없어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 86, 84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막 신부됐을 때 어머니 60이었을 때 어머니가 그랬어.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그때 아 이제 효도할 때가 됐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파리, 로마, 이스라엘, 베이징, 뭐 우리나라 금강산, 백두산, 우리나라 좋대는 데 온천 다 모시고 다녔어요. 왜 모시고 다녔느냐 하면 죽는 데니까 빨리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5년 동안.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 하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그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어. 24년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요즘 어떻게 잘 드셔서 그런지 완전히 얼굴이 새색시 같아. 새색시.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러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럼 24년을 내가 효도를 할 것 같아요? 5년하고 끝났어요. 나도 5년하고. 요즘은 나 강의 막 다니다 보면 한 달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할 때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고 제일 먼저 나 위해서 묵주기도 일단 한대요. 하루 종일 아들 생각하는 거지. 집에 가보면 온통 내 사진이야. 그냥 온통 내 사진.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사제관은 어머니 아버지 사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쁜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럼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줘야 돼요. 집 잡혀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이 지금 700만 명이에요. 65세 이상이. 그러면은 부부가 산다고 하면 350만 세대죠. 350만 세대 중에 집 잡혀서 주택연금으로 사는 세대는 3만 5천 세대 지금. 그럼 100명 중에 한 명만 연금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나 65세 넘었다. 한번 손 들어봐. 65세 넘었다.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많아. 자, 손 내리세요. 자, 이 중에 나 정말로 집 잡혀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그러니까 제 말이 세 분, 네 분, 제 말이 맞아요. 지금 한 여기 한 천여 분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만 집을. 그런데 이 집 잡혀서 사는 분과 집 안 잡혀서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분하고 삶의 질은 또 달라요. 집 잡혀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대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런데 자식들 용돈 받고 집 물려줄 생각으로 용돈 받고 사는 분들은 어떤 딸은 자식이 10만 원도 갖다 주고 20만 원도 갖다 주고. 우리나라 평균 용돈이 10만 원이에요. 평균 부모님한테. 그럼 20만 원도 갖다 주고 30만 원도 갖다 줘. 근데 어떤 딸은 100만 원도 갖다 줘. 100만 원도 갖다 주면 이 할머니가 그 돈을 못 써요. 왜 못 쓰는 줄 아세요? 다음 달에 얼마를 갖다 줄 줄 알고 이거 홀딱 닦았어. 그냥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럼 늘 불만 속에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남한테 계속 기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시지 마세요.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당신 스스로 갈비를 사 먹으러 간 할머니들이 나한테 편지 많이 해요. 또 찾아도 많이 와요. 신부님, 신부님 말대로 내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인생이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더 이상 자식 기다리지 않게 되더래요. 그리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되더래요. 더 이상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냥 내 돈 갖고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대신 너는 내한테 재산 끝이야.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그 할머니 중에 내 강의에 딱 맞는 할머니 한 분 오셨어. 여기 여의도에 사는 분인데 개신교 다니는 분이야.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빌딩이 세 개가 있대. 우리 집에 왔는데 뭐 하여튼 에쿠스 뭐 900인가 뭐 리무진인가를 타고 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탈 타고 왔어요. 예, 에쿠스가 아니라 제너시스.
기사를 대갖고 왔어. 근데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40에 혼자 대갖고 아들 셋을 키웠다는 거. 신부님 말대로 의사, 교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2년 전까지는 내가 너희들 그렇게 키웠는데 왜 나 한 번 안 찾아오느냐 맨날 원망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러더래요. 늙어서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어. 왜 자식을 기다리느냐고. 근데 자기 돈으로 사 먹어보니까 더 이상 안 기다려지더래요. 섭섭한 거 없더래요. 그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래. 내 자식하고의 이런 관계를 끊고 내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걸리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식하고 엉겨서 그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